돈은 물거품 같아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죠. 절대 뺏길 수 없는 물건으로 바꿔요. 돈 있으면 뭐 사고 싶었어요? 겨울 코트? 가난은 겨울 옷으로 티가 나요. 여름엔 그럭저럭 남들 비슷하게 입을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한테만 공감을 느끼니까. 세상에 공짜는 없어. 남한테 갚지 못할 신세를 지면 나중에 뭘 내놔야 할지 모르는 거야. 자본주의는 심리 게임이거든. 있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못하는 감정이 있어. 그게 무슨 감정인데요? 상실감. 이룰 수 있어야만 큰 돈을 만질 수 있어. 더 많이 리스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. 부자들은 자본으로 리스크를 걸지만 가난한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 완벽하게 이해했죠. 격리는 돈을 숫자로만 봐야 돼. 의사가 환자 몸을 보는 것처럼.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야. 돈이 없으면 이 정도 삼켜야지.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,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가장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. 부자가 되는 건 선택이라고 생각해. 결혼을 할까 부자가 될까 갈림길에서 나는 부자를 선택한 거야. 자기 비하는 제일 고급 유머예요. 사랑이란 거 주면 다 받아야 되는 거야?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? 다른 사랑이 받고 싶었나 봐. 그냥 동생이니까.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. 괜찮은 아이라서. 쓸모가 있어서. 40년대에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나 배우지도 못하고 원치 않는 결혼해서 이혼까지 하고 돌아온 내가 삶이 나쁘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. 하지만 난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. 네 조그마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나쁘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. 굳은 느낌이니까요. 지금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고 있어요. 저기 높은 패스가 보이는데 말이 그걸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인주씨 몰라요. 하지만 믿는 수밖에 없어요. 말은 이미 달리고 있으니까. 결정적으로 인주씨가 믿지 않으면 말은 그걸 못 넘어요. 나를 그 말이라고 생각해봐요.